오늘 잘 아는 말씀 고넬료의 그 집의 기적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은 아무리 읽어도 세상에 신구의 전체가 다 귀한 말씀이지만 여기 말씀같이 귀한 말씀이 없어요. 이 고넬료의 기적이 고넬료 집의 기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느냐. 그래서 우리 한마음교회도 이 고넬료 집의 기적이 이 한마음교회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운동선수는 축구선수는 골을 많이 넣어야 되고 골을 못 넣으면 퇴출 그냥 팔아버려요. 선수를 팔아버려. 그래서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가 골을 잘 넣으니까 세계적인 선수가 됐는데 가수는 노래를 잘 불러야 하고 군인은 전쟁터에서 죽어야 하고 영화 배우는 연기하다가 죽어야 돼. 그리고 목사는 설교하다가 죽어야 하잖아. 설교하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나를 가르치던 전에 신학교 교장님이 내가 스물 그때 몇 살 때인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린대. 그분이 달라서 신학 나왔는데 한국에서 최초로 논문 박사였어요. 논문. 최초 논문 써서 학위를 받은 그런 아주 실력 있는 박사님이시는데 앉아서 설교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 목사가 앉아서 설교하는구나. 설교하는구나.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마지막 순간까지 설교하시라고 하셨어요. 그걸 봤거든요. 너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데 항상 내 마음에 각이 내 있어요. 각이. 설교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도 안 먹었는데 하여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다 가는데 세월을 살고 보니까 젊었을 때는 왜 이렇게 빨리 안 늙은고 하고 그걸 쳐다보면서 빨리 늙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거 언제 보니까 늙어버렸어요. 은퇴할지도 몰랐는데 은퇴할 때가 되고 그런데 어찌든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루를 살지만은 받은 은혜대로 하루하루 우리 생활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아멘. 삶의 현장이 있어야 돼. 아멘. 아무리 은혜를 받으면 뭐랍니까? 은혜 받은 대로 살아야 돼요. 살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작업하셔서 열매가 나타나요. 아멘. 나는 교회를 몇 개 개척하고 있는데 내가 꼭 교회를 개척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개척을 하자고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 것이 또 교회가 되고 또 교회가 되고 교회가 되고 교회가 되고 그래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 야, 내가 이 큰 교회 그냥 나만 혼자 있다가 가서 교회를 시작하면 교인들이 모여들고 또 좋은 교회가 돼. 그런 거기에 또 이렇게 딴 사람한테 넘겨주고 하면 또 새 교회가 되고 그게 내가 막 꼭 세우려고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일을 하게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내가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다 작업하셨고 나는 신분만 했어요. 신분. 그냥 신분만 잘하면 돼. 하라면 하고 안 하면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면 가만히 있고 하면 돼요. 막 벌리고 막 벌리고 막. 그래야 되고 안 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성령이 앞장서서 이제 이끄신 대로 난 따라만 가면 돼. 그리고 잘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그냥 안 주면 그냥 안 먹고. 그래서 식량이 요즘은 식량 문제가 아니지만 1970년대
내가 전도사 되고 목사 되고 할 때 그때는 먹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였어요. 굶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교인들도 식량이 양식이 없었어. 양식. 그러면 교회 성립하다가 밤에 몰래 갖다 주고 그렇게 했는데 먹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대로만 살면은 다음 하나님은 작업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작업하시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세요. 아멘. 내가 무슨 뭐 능력이 있고 뭐 힘 있고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하자고 그래. 그리고 해보자 하면은 교회가 되고 교회가 되고 교회가 되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교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을 줄지 모르지만은 내게 주신 말씀 꼭 붙잡고 아멘. 그대로 살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작업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 요즘에는요. 요즘에는 나도 설교를 한 20분 하고 30분 하고 근데 옛날에 1950년도에 40년도 50년도에는 세상에 기도하면 한 30분이나 하고 설교하면 2시간이나 하고 3시간이나 3시간 몰라요. 얼마나 설교를 길게 했는지 교회가 앉아서 그냥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추워 죽고 난리도 없었어요. 난리도 없었는데 숨을 쉬면 얼마나 춥지 코에서 김이 쏴쏴 김이 나와요. 가만 앉아서 설교가 하도 기니까 조금은 애기 앉아가지고 김만 쳐도 김만 김만 쳐도 그렇게 그 어려운 때에 교회가 참 약했어요. 교인들이 10명도 안 됐어요. 교인들이 10명도 안 됐어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해가지고 이 유리창이 안 깨진 날이 없어서 항상 유리창 깨버렸어요. 돌멩이를 누가 던져가지고 유리창을 다 깨놔요. 끼면은 또 깨버리고 끼워놓으면 또 깨버리고 하도 많이 깨니까 그냥 안 깨는 거야. 겨울에 앉아서 예배드리면은 한방눈 흰 눈이 펄펄 교회로 날라들어와요. 세상이 그렇게 춥대서 예배드렸어요. 요즘 같으면 다 도망가 볼 거예요. 2시간, 3시간 설교하면 니나 잘해라고 다 가버릴 거예요. 그래도 그때는요 다 앉혀서 예배를 했어요. 그런 어려운데 예배만 드리면 통곡이고 눈물이고 그랬어요. 설교를 그렇게 길게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하도 설교가 지니까 저 창피해가지고 도망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앉아있는데 설교만 끝나면 기다리면 막 기도 막 얼른 뛰쳐나와버리는데 그런데 교회를 가면은 하도 힘드니까 교회 가기 싫은데 또 종소리가 옛날 종을 쳤어요. 땡그랭땡이 종소리를 나면 야 네 뭐하고 있나 빨리 나오라 종소리가 나를 부를 것 같아. 그래 나왔어요. 오늘은 내가 교회 가면 딱 한마디만 듣고 오자. 하도 설교를 길게 하니까 딱 한마디만 듣고 오자 딱 그 생각을 하고 교회를 갔어요. 조금은 얘기가 한마디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기만 하니까 여러분들이 내게 주신 한마디만 딱 붙잡자 그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목사하는 설교가 다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가 안 돼요. 1년에 한 번 은혜 받을 때도 있고 내 후배 목사는 어떤 집사가 가면서 목사님 내가 이 교회를 5년 다녔는데 한 번도 은혜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야. 5년을 다녀서도 한 번도 은혜 못 받은 가는 거요. 그러니까 은혜 받기가 그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당연히 필요에 따라 은혜를 주시는데 누구한테 은혜를 주느냐? 배고픈 사람에게 은혜를 주느냐? 배가 고파야 돼. 우리 어릴 때는 뭐든지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먹을 것만 주면 그냥 만석 오케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도 요즘은요 우리 애기들은 야 이거 먹으라면 이거 먹어줄까 말까 할
장차 연구를 해. 연구를 해. 그리고 지 마음에 안 들면 아예 입도 안 돼. 절대로 안 먹어. 배가 불러. 아무리 좋은 것도 좋은 것이 없어. 근데 우리 어린 시절에는 하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만 있으면 행복해. 하늘은. 여러분들 오늘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김 목사님 여기서 설교들을 하고 할 때에 항상 배고픈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 수만 있으면 배가 고프게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배고픈 뭐예요? 내일 어제 저녁 안 먹고 오늘 아침에 안 먹고 오면 배가 고플 거 아니야. 육신도 배가 고파야 은혜를 받아요. 뭔 말인지 모르네. 금식기도를 안 해보니까 그 말을 모르지. 금식기도 해봐야 그 말을 알지. 저 아신 분들은 써. 배가 고파야 은혜가 돼요. 배가 고파야 공부가 잘 돼요. 공부해본 사람들 알지. 나도 어릴 때 배부리면 공부가 안 돼. 배가 불러가지고. 어릴 때 하도 가난해가지고 책상이 없어서 배 깔고 바닥에 엎어져가지고 공부했는데 배가 부르면 그냥 잠들어. 배가 배부르면 그냥 배고프면 공부가 잘 됐어요. 여러분들 배고프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할렐루야. 배고파야 배고픈 사람이면 뭐든지 맛있어. 뭐 맛 따질 것이 없어. 배고픈 사람은 그냥 뭐든지 먹으면 맛있어. 근데 배운 사람은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이것이 맛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먹으면 좋아. 여러분들이 그러려면 안 돼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내가 예의 말씀을 전가 모르지만 이거 필요할 것 같아.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배만 고프면 무슨 말씀을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그 내가 은혜를 받는다 못 받는다가 목사 책임이 아니라 내가 배고프지 않다 배가 불러. 배가 불러서 하고 앉았으면 뭐하는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죠. 나 이 말 하려고 연구도 안 했는데 어찌 이 말 나온지 모르겠어. 배고파야 돼. 요즘에 나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 많지는 않지만 그냥 간단합니다. 네 밖에 안 돼요. 손자도 많지는 않지만 간단한데 열 밖에 안 돼요. 아들 손자에서 딸 손자한테 그 친구들 오면 출석부를 불러요. 출석을 불러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배고픈 사람이 되면은 무슨 말씀이든지 그냥 맛있고 은혜가 돼요. 여러분들 항상 금년 2023년 금년 1년 내내 할 수만 있으면 토요일 금식하고 주일 금식하고 또 주일 토요일 저녁 금식하고 주일 아침 금식하고 세 끼만 금식하고 오면 금식할 때 뭘 기도하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아멘 아무도 안 하네. 아멘 아무도 안 해. 교육이 안 돼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 내가 가서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아멘. 앉아 아멘 하시네. 그렇게 해봐요. 3일만 그러면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아무리 설교 죽을 써도 여러분들은 다 쌀밥으로 잡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돼요. 내 영이 살기 위해서. 아멘. 그리고 우리 육신이 이 잘 먹어서 병 생겨요. 잘 못 먹은 사람은 절대로 병이 없어요. 내가 북한을 두 번이나 갔어요. 나진 선봉 그 우리 선교부 소속으로 갔는데 북한에 가면은 병든 사람 없어. 못 먹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전부 영양 넘쳐가지고 다 병이 생겨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별로 아픈 사람 없어요. 병원도 가봤는데 병원이 텅텅 비었더라.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잘 감추지 마십시오. 내 친구들은 다 배가 이만큼 나왔어요. 근데 나는 배 안 나왔어요. 보세요. 배 안 나왔나? 왜 그러냐? 못 먹어서 개척교회 해야 되나? 사례 받으면 다 흥겨버렸어. 다 흥겨버렸어. 교회 건축하고 뭐 교인들은 죽지 않은 사람이고 그런 것만 한데 나는 내가 챙기겠어요? 그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어디 가면은 아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봉투 하나씩 넣어줘요. 근데 그게 한 달 한 달 살아가는데 사례받을 때보다 더 풍족해요. 내가 뭐 헌금한다 뭐 돈이 있다 없다 한마디도 안 하는데 하나님 아셔. 다 그냥 누굴 통해서 주셔. 그 1년을 그렇게 살았다니까. 1년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분 돈 별로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 주셔. 근데 내가 그냥 뭐 하려고 이 아까워서 헌금도 못해. 어떤 사람 내 친구는 딸이 카드를 주고 좋은 차 사줬는데 기름 아깝다고 차 운전도 안 하고 다녀. 카드도 안 써. 아까워서.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 말씀 보면은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33절부터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특구자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받으신 줄을 깨달았도다. 만국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아멘. 아멘. 베드로와 입을 열어 가로되 그래서 33절 37절까지는 베드로 설교의 서론이야. 입을 열어 가로되 하고 이런 말씀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38절로 43절까지 다 같이 38절에서 4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의 성품과 능력을 기름 부으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유대인한테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를 저희가 남에 따라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무엇이고 음식을 먹은 후에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또 42, 43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 전도하되 하나님이 사는 자와 죽은 자를 택하신 자로 정하신 자가 곧 이사라는 것을 증거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순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이 다 그 이름이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38절로 43절까지는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에서 이제 43절부터 이 말씀은 네 가지를 설교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에요. 설교 내용을 베드로가 무슨 설교했느냐? 48절의 말씀은 48절 말씀은 예,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음에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병자 귀인자 고쳤다. 아멘. 그래서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설교할 때에 성령과 능력을 증거했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해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쳤다. 병자를 고쳤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목회할 때에 교인 중에 한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밤새 내 기도에서 귀신 세 마리를 쫓아내세요. 근데 교인들이 평생 교회 다니고 예수님과 하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교회는 다녔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뭐가? 이 목사님이 와서 귀신 들린 사람을 기도해가지고 쫓아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걸 보여서 그렇게 말하더라고. 여러분들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거 봤어요? 보면은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 병자 고쳤느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해서 고쳤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역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을 증거했어요. 교회에서 성령의 능력을 증거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옛날에는 설교만 하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책망하고 책망을 했고 십자가를 증거했고 그 다음에 이 성령을 증거했어요. 성령을 말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 이 시대는 성령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요. 모든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 아래 붙잡혀 살아야 하는데 성령 자체를 말하지 않으니 이유 내 육신으로 내 자신이 살려고 믿으려고 하니 어떻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워요. 성령의 능력에 붙잡혀 살면은 성령님 앞장서 살면은 예수님이 정말 쉬워요. 목회도 엄청 쉬워요. 그냥 아, 네. 나는 쫄쫄 따라만 가면 돼. 하나님 다 해주셔. 목사님, 목사님의 교회 목회 하나님 일 하나님이 다 해주셔. 아, 네. 힘든 일, 어려운 일, 물질 문제, 모든 문제, 숫자 문제도 하나님 때가 되면 다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냥 따라만 가면 돼. 아, 네. 성령의 능력을 믿어야 돼. 아멘. 성령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아멘.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는 전립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2014년도에 은퇴하고 가서 부평동을 개척해 세웠는데 아이고 참 미안합니다. 그냥 전철을 타고 가도 그냥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고 그거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약을 사다 먹어도 효과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난 게 뭐냐 아 내가 왜 이 문제를 기도를 하지 않았지 기도하지 않았다 하나님 이거 낫겨주세요 기도를 안 했어 그래서 내 책에도 써놨어요 그 기도 안 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오 하고 약방제를 갖다가 쓰레통에 버리고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아멘. 세상에 그렇게 그 괴롭히던 것이 그 정서가 사라져버렸어요. 아멘. 그래서 지금도 서 있잖아요. 지금도 화장실을 가야 할 텐데 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니까. 아멘. 그 능력을 믿으셔야 돼. 아멘.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는데 그게 무엇이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도 아픈 데 있으면 성령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고쳐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불신자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증거했어요 그 다음에 39절 말씀 이모들 예?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39절 베드로가 고넬리 집에서 말씀 증거할 때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예수 십자가를 증거했어요. 교회에서 예수 십자가만 증거하면 증거할 때마다 은혜가 날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보혈에 피하면 은혜가 안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십자가 사라졌어요. 십자가 말을 안 해. 그래 은혜를 못 받아. 십자가를 시간마다 순간마다 순간마다 십자가만 전하면 십자가의 능력이 역사가 보혈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 이 베드로가 고넬리 집에서 십자가 준비했다니까. 십자가. 그 다음에 40절 말씀. 하나님이 살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살리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부활은 부활주일 때 한 번 기념하고 설교하고 성찬식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은 우리는 날마다 부활이에요. 날마다. 저녁에 죽는 것은 죽는 것이고, 저녁에 자는 건 죽는 것이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부활이야. 유대인들은 아침에 이 일어난 그 하루가 시작이야. 그래서 부활을 주면서 예수님 부활. 세상에 부활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활의 능력을 믿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 아멘. 여러분들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난 죽음이 두려움 없어. 난 그냥 얼른 갔으면 좋겠어. 근데 아직 부르지 않으니까 살지요. 일부러 갈 수는 없고. 아, 나는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멘. 죽으면 다시 산다고 믿습니다. 영원히 산다고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니까. 예수님 부활. 부활만 말하면 은혜가 안 될 수 없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우리 예수님의 능력 세상에 누가 있어요? 오직 예수님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생명의 종교예요. 이런 능력이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데 왜 우리가 아무런 힘이 없습니까? 네가 놀라운 사람들이야. 여러분들 놀라운 분들이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도 살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왕노릇하며 살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이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아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41절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오 오직 믿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가 살리신 그 모시고 음식을 먼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택하사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주민을 제 판정으로 정하신 자가 이 사람 증거하게 하셨고 저의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자 다 그 이름 힘이며 죄의 사함을 받는다. 죄의 사함을 받는다. 회개를 증거했어요. 그 저를 믿는 자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그 예수님의 죄 용서받음을 믿는 자, 죄 용서를 믿는 자는 다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죄가 많지만은 그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로 다 덮으셨습니다. 가려졌습니다. 다 용서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느니라.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느니라. 이 세상은 해방됐어, 해방됐어. 자유. 진리 안에서 자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증거했고,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증거했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증거했고, 부활을 증거했고, 죄사함을 증거했어요.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근데,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었나? 전부 배가 부르니까. 배가 부르니까, 배가 불러, 배가 불러. 아무리 좋은 말 해도 귀에 걸린 것이 없어. 배가 불러. 그래서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은혜 받으라고 고난도 주십니다. 고난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픈 것도 감사하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아픈다는 것은
아픈 것을 느낀다는 것은 낫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고생한다고 생각한 사람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죽으면 고생도 모르고, 그렇죠? 죽으면 아픈 것도 몰라! 아, 죽어버린데 뭘 아플까요? 아플 것도 없지. 그러니까, 아픈 것도 감사하고, 고생돼도 감사하고, 고생을 많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작업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 경우로는 보니까, 살아오면서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고생할 때, 그때가 하나님 나를 제일 크게 쓰셨던 때였어요. 아멘. 그때는 난 몰랐어, 그걸.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 큰 역사를 이루니 그냥 쉽게 쉽게 그냥 지나가세요. 나도 좀 힘들고 어려운 당이야지.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성령의 능력과 십자가와 부활과 죽음사가 복음이야, 복음. 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멘. 그것이 44절 45절이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하여 놀라니 할렐루야. 베드로가 이 말씀 전할 때 그 네 가지 복음 전하니까 이 복음만 전해, 딴 거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성령이 내려오시니 모든 사람이. 그래, 복음을 증거해야 성령이 내려오세요. 오늘날 교회에서 어떤 교회에 가보니까 목사가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데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필리핀 갔다 온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필리핀 갔다 온 얘기만 하더라고. 그거는 여행이지 복음이 아니야. 예수 십자가 보혈 부활 죄사함 이것만 전하면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영이 살아나. 영이 살아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어디 갖고 뭐 하라 해서 아니야.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성령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함께 할례받은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성령 받은 것을 보고 전부 놀라니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짐승 취급과 짐승 그래서 그 이스라엘 가면은 이스라엘 택시는 7로 시작하고 팔레스타인 택시는 6으로 시작해요. 6으로. 그래서 7번 달린 차를 타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가면은 항상 그렇지 않지만 애기들이나 어른들이 누가 그냥 돌을 던져 유창을 깨버리고 차를 깨뜨리고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렇게 사람 취급을 안 해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이방인 그러니까 거기 갈 때는 그 6, 이 팔레스타인 6자 번호 단 붙인 그 차를 타고 택시를 타고 간 그런 경우도 많아요. 지금도 그렇게 미워하네요. 옛날에 이 베드로 그 시대는 정말 사람 취급은 안 했어. 여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 있었죠. 이 피장은 가죽 일한 사람이야. 뭐 구두를 만들더니 뭐 가죽 짐승 껍데기 가죽. 그래서 이 피장은 피장 일한 사람은 예, 부정한 사람이다 해가지고 피장 일한 줄 모르고 약혼하면은 약혼이 있으면은 그걸 모르고 약혼 사람은 합법적으로 그 파기가 돼요. 그만큼 피장을 그 싫어해 미워하고 유대인을 그렇게 미워하고 유대인 이방인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이 놀랐다. 이 기적의 역사가 어디서 하느냐? 고넬료 집에 예배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축복이야. 아멘. 고넬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예배 드린 사람.
예배드리는 고넬료. 그 고넬료 집의 예배. 이 예배에서 유대인만 믿는 그 예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어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들 이 기적의 역사가 바로 예배 시작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한마음교회가 가정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3일 금식으로 예배드리면 아마 은혜받지 못한 사람 한 사람도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도 별로 안 하세요. 배가 고파야 돼요. 배가 고파야 돼요. 그래야 육이 산다. 육이 산다니까. 육이 너무 배부르면은 내가 한 45년, 50년 못 했는데요. 부자들 예수 믿기 힘들어요. 돈 많은데 뭐 목사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저 만나자 해도 검사나 판사나 뭐 의사나 이런 거 바쁘다고 안 만나죠. 목사가 별로 안 좋아해. 왜?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야 어렵다고 했죠.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이제 제가 여기 와서 이 말씀 전하는 것 앞으로 여러분들 영이 살기 위해서는 아멘. 토요일 전심, 토요일 저녁, 주일날 아침 너무 배고프면은 지금 뭐냐 간단하게 물 같은 거 좀 많이 잡수시고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하지니 내 영이 살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살아요.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은혜를 준 게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이 준 거예요. 아멘. 은혜는 하나님이죠. 목사님 하나님 말씀하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새끼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오면 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저 이 생각을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요. 이 교회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영이 살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한만께 놀라운 꼴을 많이 넣는 여러분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